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5월에 컴백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컴백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28일 자정 빅히트 공식 SNS 채널 및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새 앨범의 모션 그래픽 영상을 공개하고 5월 18일 꿈의 장 이터니티 발매 소식을 알렸습니다. 꿈의 장 이터니티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두 번째 미니앨범인데요. 데뷔앨범인 꿈의 장, 스타, 정규 1집, 꿈의 장 매직에 이어 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완성도 높은 컨텐츠와 완벽한 무대로 연일 화제를 모은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다시 한번 대세 신인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19년 3월 데뷔 이후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고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449만 뷰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데뷔한 신인 가수 중 최단 시간 신기록을 세웠으며 차세대 신인 그룹으로 등극하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신인상 10관왕 및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본상까지 수상하며 대세 신인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데뷔 2년차 차세대 루키에서 대세 아이돌로 거듭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2020년 첫 활동에 팬들의 기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새 앨범에 관한 컨셉 트레일러를 공개해 시선을 주목시켰습니다. 이번 컨셉 트레일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 앨범 꿈의 장 이터니티를 함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영상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느끼는 소외감과 테이블, 유리 상자 등 각각 사물과 공간 배경, 원근감 등을 활용하며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작은 원형 테이블에 멤버들이 둘러앉아 서로 즐겁게 장난치는 모든 멤버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멤버 수빈은 다른 멤버들의 대화에 잘 끼지 못하고 점점 멤버들과 테이블에서 떨어진 자리에 위치합니다. 점점 위축되어가는 수빈의 심리를 반영하듯 테이블은 점점 커졌고 수빈은 다른 멤버들과 동떨어진 곳에 앉게 됩니다. 이후 수빈은 투명한 유리상자 갇히게 되는데요. 아무리 벽을 두드리고 소리쳐봐도 멤버들은 온데간데없고 수빈 혼자 남겨진 쓸쓸한 모습으로 구해줘라는 말과 함께 영상이 끝이 납니다. 영상에서 멤버들이 펼치는 연기와 적절한 배경음악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수빈이 유리벽에 갇히는 순간 가수 윤상씨의 어떤 사람 A가 삽입되어 영상의 몰입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임에도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 길이와 스토리성을 보였는데요.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 앨범에 관한 컨텐츠 계속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새로 올라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